안녕하세요, 꽁지입니다. 오늘은 저의 룩을 보면 아시다시피 팬미팅을 다녀왔죠. 우리 꽁무이들 많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브 영상이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저한테 큰 조회수 수익이 됩니다. 레나 PD도 굉장히 피곤해하고 저도 굉장히 피곤하니까 빨리 받은 선물들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전 내일 여행도 가야 된다고요. 상자에 담아서 왔어야 됐기 때문에 살짝 아주 조금 섞일 수도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지금 딱 보자마자 동생이 좋아할 것 같은 곤약 젤리가 있어요. 복숭아에서 사과 순서 맛으로 먹으면 더 맛난다는 그 포스트잇까지 붙여주셨으니까 제가 한 입은 먹어봐야겠네요. 이게 헐떼 맛있어. 본돈이 오이시! 그리고 누구세요? 네, 제가 혹시 뭐 놓고 간 게 있나요? 네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대박! 꽁무니들 CGV에서 되게 좋게 봤대요. 우와! 좋은 반응이다! 어쨌든 계속해서 연결해서 봅시다. 하리벨! 대박. 불닭볶음 아몬드. 이거 나 다음 리뷰로 싹 빼놔야지 그냥. 나온 상품들 다 먹어보기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당 떨어지면 초코초코초코라고 포스트잇이 씌워져 있는 리세스 피세스 캔디 하리보. 상큼하게 시큼하게 힘내요 레모나. 안녕하세요, 꽁무니입니다. 천세연이라고 해요. 언니의 팬이 된 질리언이 조그만 데 꽁무니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언니가 행복하면 꽁무니도 행복하니까. 앞으로 언니의 뿜빠라 뿜빠뿜빠빠한 즐거운 삶을 누리곤 할게요. 언니 사랑해요. 땡큐 소 마치 베리베리 마치. 이것도 나의 추억 상자에 잘 저장. 고이고이. 그리고 이분이 되게 특이한 게 이거 어디서 파는 거 아니지? 직접 만든 거 같지 않아? 아니야, 파는 거야. 파는 거야? 이 엄청난 대박적인 비주얼.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선물! 곰아워예요! 박사야! 니 거야! 캣닙 쿠션! 어우, 그 냄새나! 냄새나! 박사님! 박사님! 올라와 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 들어봐봐. 이거 갖다봐, 이거. 이거. 오, 그녀가 원하고 있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고양이 간식들이잖아요? 태비 토퍼. 두유 스킨. 저도 민감성 피부라 스킨 잘 사야 하는데 이걸 사고 나니 잘 맞아. 꽁지님은 어떠실지. 편지도 또 있죠. 즐거운 삶을 사세요. 와, 글자 되게 예쁘게 써주셨다. 어쩜 이렇게 예쁜지. 그림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서 인체 오류가 많아요. 그림도 먼저 공유할게요. 잘... 깨졌어. 어떻게? 액션을 갈면 돼. 어떻게?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액자를 다시 더 예쁜 걸로, 유리라도 더 예쁜 걸로 바꿔가지고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림은 정말 잘 받았어요. 너무 예쁘게 잘 그려주셔서 감동적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쇼핑백 종이백인데요. 이 안에 진짜 깨알같이 담아주셨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핑크 색깔, 파란 색깔, 초콜릿 색깔, 연보라 색깔, 척척이가 되게 관심있게 냄새를 맡는데 혹시 고양이 간식이 들어있는지? 진짜요? 쥐돌이! 이건 우리가 먹는 거. 런던 머핀 같이 생긴 초코맛 초코 머핀 같이 생겼어요. 러기지택. 이거 붙여가지고 이름표처럼 쓰는 거죠. 잃어버리지 않게. 마스크팩. 우와, 이거 진짜 포장을 일일이 깨알같이 너무 예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피치 에센셜 오일. 되게 고농도로 이제 이파리에서 딴.
냄새 어떨까? 아, 자,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되게 고농축이었어. 약간 시럽 약 약맛 약 엄청났어.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 쓰는 건가?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 우와. 메모지? 메모지. 그리고 스티커. 뭐 이런 거네. 제 예상이나 꾸준히 팬밋에 오게 되다니. 실용적인 잘라 쓰는 스티커랑 메모지 넣어봤어요. 한 달 전에 캄보디아로 선교 갔을 때 사온 복숭아 향 아로마 오일이 있어요. 저는 그 램프 밑에다 그 뭐야 불 양초 이렇게 해갖고 태워서 쓰는 식으로 사용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누구예요? 지은 양 아로마 오일 되게 잘 쓸게요. 힐링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편지만 따로 또 주신 분이 계세요. 유디유드바 꽁지님. 현지님. 대학교 다니고 있는 꽁무니. 레나 PD님이랑 꽁지님이랑 보면 내 친구가 생각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눈빛만 봐도 뭔 생각하는지 알고 둘이 있을 때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는 친구가 나도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편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쁜 글씨로 써주시다니 이것도 감동. 다음 거 볼까요? 아 그리고 그 대기하고 있을 때 이렇게 빵을 삼성 빵집에서 사가지고 주고 도망가신 분이 계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잘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행사 때마다 오셨던 분인데 제가 메이크업 떼드린 적이 있고 요런 인형을 이렇게 선물로 갖고 오셨어요. 직접 켈리를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세계 최고 뷰티 유튜버 꽁지널 님 사랑해요. 꽁지님 사랑해요. 벌써 네 번째 보는 꽁지입니다. 와 네 번째 시기나 쳐다보시네. 열혈 꽁무니 협찬아 이것도 잘 보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호두! 우와 밑에 우와 이렇게 손을 넣었더니 자연스럽게 편지가 이렇게 나왔어. 대박이다. 설계 오셨다. 우와 설계 오셨다리 오셨다. 프레스율 넘버라 오로치마루 분장해서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 그 무슨 공통점이 있는 거지? 아무튼 호두 타르트를 똥손으로 만들어봤대요. 직접 만드신 거구나. 대박이다. 달달한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서 설탕도 매우 좀 넣었답니다. 와 우와 이거 봐. 잘 먹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진행해 볼까요? 이거는 팍세일! 아 팍세일! 왓슨에서 팍세일 봉다리에다 담아주신 아 화장품들인가 보다. 이거 직접 써보라고 또 보내주셨나봐요. 웨이크메이크 루즈 본브 매트. MLBB 입덕하게 된 립스틱이다. 이미 갖고 계시면 어떡하지? 했는데 이미 갖고 있지 않습니다. 10번이네요. 시크릿 브라운. 색깔이 지금 같을 리는 없지만 실제로 이 색깔 좀 괜찮아. 이 정도에서 보면 좀 비슷하겠지. 잘 써보도록 나 또 이랬지. 이게 아니라 잘 써보도록 진짜 이러는 걸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숲 이펙트 플러스 에센스 캐비어 시트 마스크 갈릭 버터 베이글 칩. 20살 음대생 꽁무니입니다. 두서 없지만 결혼 축하드리고 인생템으로 뽑는 웨이크메이크 립스틱과 마스크팩 올리브영에서 제일 맛있기로 소문난 베이글칩이에요.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nother one. 시네샵. 어우! 토이스토리 파우치랑 인형 뽑기 포테이토 헤드 가방고리와 엽서들 수 없어? 마블 스파이더맨 앤 아이언맨. 감사합니다. 잘 소장해놔야지. 감사합니다. 편지하고 하트하트가 열심히 그려져 있고요. 연습장에다가 쓰셨군요. 그리고 또 본인의 그 손때가 묻어있는 귀여운 연습장에다가 귀여워. 그림 잘 그리신다. 21살 김수희입니다. 기억해주세요. 김수희님 그림 진짜 예쁘게 그리세요. 여기 박사랑 특정의 그림 진짜 귀엽게 그려왔어요.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제가.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소중히 잘 간직할게요. 메타모그지가 겁나 귀엽다요. 감사. 그리고 스타벅스 여기 가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표시도 되어 있어요. 1000원이에요. 라즈베리 드랍이라는 제품인 것 같다. 안에서 즙이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안에 노란색으로 시럽이 있네요. 자 그리고 팀탐 초콜릿 키즈 바닐라 맞나요? 웨하스 촉촉이 바로 튀어나왔어. 뿅 하고 튀어나와서 만지고 있어. 벌써 때리고 있어. 뭐예요? XTM 스타일 옴므 레나 PD님
말이 많이 건조하다고 해서 주시는 건가? 감사합니다. 그래, 이거 뭐냐? 꽁지님 거 스트라이렉스 센시티브 55메이. 이거 미스트 약간 스킨 들어가 있는 그 패드예요. 알로에 들어있다. 잘 써보겠습니다. 잘 써보고 인스타나 아니면 뭐 이렇게 조그만하게 영상에서 후기 공유드릴게요. 편지가 두 개나 들어있는 건가요? 뭐야 이거 좋은 말로 할 때까지 하지 마라. 이 레나, 야 이거 너 거다. 우와. 안녕하세요, 꽁무늬입니다. 수시 접수를 막 끝낸 고3 첫 번째 팬미팅 축하드려요. 작은 공을 하나 준비했는데 부디 갖고 놀아주세요, 척척 박사님. 감사합니다. From 현아, 꽁지님. 렌즈나인으로 보내주신 불닭볶음면이 들어있습니다. 그레인바 네오 스티커, 이 언니가 주는 선물이다 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우와. 양초네. 이게 자세히 보면 안에 미모랑 거북이랑. 편지 봅시다. 뷰티 유튜버 꽁지님, 꽁무늬 하느라고 합니다. 직접 만든 향초를 드려봐요. 행복한 삶을 사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갈색 상자도 있었어요. 더 바디샵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거 내가 옛날에 사고 싶다 그랬던 거 아니냐? 몰라. 옛날에 도깨비가 이거 선전할 때 사고 싶어 했다던 화이트 머스크 그거 같은데? 아니 직접 말한 적은 없는데 어떻게 이걸 알지? 화이트 머스크 프레쉬 그린스 미스트. 그래 그 냄새야. 하지마. 쟨 안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23살 고학번에 달리고 있는 간호학과 꽁무늬입니다. 언니의 첫 개인 팬미팅에 가서 정말 영광이에요. 네. 좋은 추억을 선물해줘서 감사해요.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걸 귀걸이를 직접 만들어주신 분이 계셨어요. 영상에서 꼭 읽어달래. 새내기 17학번. 와 이거 봐. 무슨 필기한 것 같지 않아? 세상 매일 예쁜 열리라는 안녕하세요 꽁지 언니. 안녕하세요 꽁지 언니. 언니의 팬미팅 공지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신청 링크 접속을 후다닥 했던 20살 17학번 꽁무늬 정한별이라고 합니다. SM스러운 메이크업 나레이션 2탄 영상이 가장 내적 댄스가 뿜빰빠했던 거였는데요. 이걸 제가 기숙사에서 저녁에 보고 뿜빰빠 하면서 끝까지 다 봤어요. 네, 귀걸이는 방학 중에 본가인 인천에서 지내고 있을 때 서울 동대문 종합시장 액세서리 부자재 상가에서 직접 샀던 재료들로 직접 만들었어요. 정말 정성이에요. 진짜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걸이도 잘 낄게요. 꽁지님, 서대문구 사는 구독자입니다. 기쁜 제 마음이 아주 약간이라도 전해지길 바래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삶을 사세요. 길을 헤매서 엄청 늦은 꽁무니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라스트 편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 유튜버 꽁지님께 안녕하세요, 꽁무늬입니다. 언니 유튜브 영상 보고 입덕하게 된 꽁무늬 유정입니다. 팬미팅 당첨됐지만 연락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다음 달에 일본 여행 가는데 꽁지님 영상처럼 찍어보려고요. 간다 간다 꽁무늬 편. 간다 간다 꽁무늬 편이라고 이렇게 제목 다시면 제가 꼭 찾아서 보고 댓글도 달게요. 너무 기대된다. 훈 토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 그리고 요거랑 또 제가 팬분들 우리 꽁무니들한테 협찬 땡겨가지고 선물로 공유를 했던 건데 요 제품도 살짝 구경을 드릴게요. 어떤 거였냐면 시그니처 쿠션이라고 네이처 컬렉션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이렇게 삼각형, 제가 또 좋아하는 삼각 팬티처럼 이렇게 금장 안에 돼 있고요. 조금만 열어보면은 기름 종이로 이렇게 딱 해 설명까지 되어 있고요. 브러쉬가 쿠션 전용 브러쉬라고 되어 있어서 뭐가 진짜 진짜 부드러운가 봐요. 아까도 살짝 발라봤는데 이렇게 해봤는데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이렇게 묻혀서 손등으로 할게요. 자, 요거를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바르면 되는 거예요. 되게 밝아. 21호예요. 21호. 되게 핑크네, 그리고. 진짜 핑크빛이다. 딱히 거추장스러운 느낌 없이 거칠거칠한 느낌 없이 되게 부드럽게 잘 발립니다. 이 쿠션을 바른 피부 표현은 여행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갈 때 아마 가져갈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받은 선물들을 모두 개봉해봤는데요. 게스트로 함께 출연해주신 다리살롱님,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와주신 꽁무니분들도 너무너무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도란도란하고 오손도손하고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소통을 더 잘 할 수 있는 친근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나를 조만간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올리는 거 잊지 말고 항상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행 짐 싸야 돼서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럼 꽁무니들 즐거운 삶을 사세요. 안녕!